내가 얘기해 줄게요. 네? 당신이 찾는 사람 김보라. 네, 보라.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죽었어요. 네? 그게 무슨... 김보라 2년 전에 죽었다고. 보라가 죽었다고요? 말도 안 돼.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보라 행방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? 도대체 왜요? 왜? 믿지 못하는 모양인데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 바닷가가 나올 겁니다. 거기서 제일 로다가 큰 나무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봐봐요. 그럼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겠지. 그게 무슨 소리죠? 당신이 찾는 김보라 2년 전에 무태 볼일 보러 나갔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. 나랑 집사람이 연락 받고 갔을 때는 이미 숨 거둔 뒤였고, 집사람이 보라 씨랑 워낙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라 우리가 장례 다 치러주고 화장까지 해서 그 나무 밑에 묻었어요. 아니요, 그럴 리 없어요.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요, 절대. 보라야,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. 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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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말 미안해. 보라, 보라, 보라.